8월 12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여의도, 잠실을 잇는 광역급행 M버스 노선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천 부평구가 공유자전거 열풍에 힘입어 사업을 추진하다 돌연 중단했습니다. 지역 내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해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더라도 득보단 실이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인천 지하도 상가의 전대와 양도 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 상정됩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남북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개방됐습니다. GOP 통문, 5.16 철거 GP 등 민통선 이북 지역과 철거 GP를 포함한 20.6km 길이의 코스입니다.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선 시민의 대응 방식이 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노 재팬에서 노 아베로 호를 바꾸고 규탄 대상을 일본 내 극우 세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에 공모 시작 당일 8건 등 접수 시작 나흘 동안 총 43건이 참여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